예,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을 나오게 했을까요? 거기는 또 하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또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여호와의 언약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성전은 237개 나라 복음화입니다. 너무 오래 걸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 옵니까? 그때 되면 마지막이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복음 못 들은 나라 너무 많아요 아직.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 듣게 만드는 교회와 성전입니다. 또 막상 오면 훈련 받을 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 훈련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거 하니까 하나님의 돌비판 말씀 두 개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은 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판이 하나 들어있죠. 이렇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또 들어있습니다. 10개인데 뭐 5개에서 하지 왜 4개, 6개 이렇게 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6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딱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 1세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게 되니까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만 항아리를 딱 내놨어요. 然后那个约柜里头又放了装着马达的罐子。 예, 이게 언약궤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这个就在约柜里面。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 있는 거니까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接下来又放什么呢? 민수기 17장 1장 7절. 다른 사람 건 뭐니 이 지금 이 아론의 지팡이에요. 싹이 났어요.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이렇게 싹이 났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났어 이렇게. 이게 딱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지팡이는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났어요. 그 말은 아론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생명 있게 살게 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놀란 겁니다. 이게 들어있는 게 언약계입니다. 자, 이 언약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언약계는 믿음이 가니까 가는 곳에는 요단도 홍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삶을 이어갔어요. 자, 어떤 삶을 이어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언약을 붙잡고 응답 누르고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계를 성막에다가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계 성막 있는 쪽으로 문을 향해 놓고 막 이스라엘이 기도하면서요. 그 어려움들 다 이겨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역사하셨어요. 출애굽이라는 역사 일어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미 먼저 일어나는 응답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요, 전도 운동만 하는 목사님들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 운동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입니다. 유일하게 후대에게 전달된 게 언약계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가는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물쭈물할 거 없어요. 빨리 잡고 237개 나라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 빨리 언약 붙잡고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라. 여러분이 걱정해가지고 돈을 모아둬도요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이 아프면 헌금 하나도 못 하고 거기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모아두고 열심히 해서 이 준비해 두어도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은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성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도 괜찮다. 환난이 나도 끝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전쟁 지진 막 일어날 것이라 그래도 끝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그런 틀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빨리 210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들이 들어야 돼요. 급속도로 지금 세계 재앙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돼서 정신질환자 너무 많아요.
지금非常的激动，精神病患者非常多。 왜냐면 내일 모레도 생활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외국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정신 질환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데 막 칼로 찔러 죽이버리고요. 미국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어떤 데는 미국 골목에 성한 사람보다 도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어느 사람이 도난인지 안 도난인지를 그 한 30분 있어야 알아요. 그렇게. 甚至到了过30分钟才能知道那个人有没有疯。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식사를 가고 한참 연구해야 식사 들어갈 때 연구해야 이게 돌아서 길에 있는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돼요. 我们去餐厅吃饭，过了30分钟，好好研究才能知道那个人到底是随便坐在路边的呢，还是他真的是疯了。 걔가 막 총 막 쏴요 그냥. 他们就随便开枪。 빨리 237개 나라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사람들 명심해야 됩니다. 미래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는 빨리 이 땅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궤를 제대로 지킬 성전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을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인물을 준비시켰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준비를 시킨 겁니다. 왜냐?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은 딱 언약 잡아야 돼. 237개 나라 어떻게 하면 빨리 복음을 전하겠냐. 어떤 면은 성전 건축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해서 210 나라 와서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미국의 RU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 짓고 중이죠. 그게 뭐 어떻게 잘 지어가? 그것도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빨리 해서 다민족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내서 지금 기도 합치고 있어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막 기도 시작하고요. 이 다민족 복음 운동이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듯이 237개 나라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맞아 죽는다면 억울하겠죠. 237개 나라 다 똑 하나님 보시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까지 생각합니까? 이 흑암 문화는요 0.00초 안에 전 세계로 움직여요. 여러분 마귀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른 줄 압니까? 여러분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마귀는 막바로 가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시원해 받고 가면요 급행 타고 와 있어. 여기에 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말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37개 나라 아유 그건 뭔 나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건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 전쟁할 때는 싸울 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연합군 말고는 들어가니까 소식 듣고 다 놀라버렸어요. 그죠? 애굽을 무너뜨리고 온 여호와의 백성이 이리로 온다. 저 백성들은 뭐 언약궤를 메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지금 우리에게 온다. 간담이 녹았어요. 237개 나라가 간담 녹는 게 아니고 그걸 잡고 있는 사단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 실컷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서 또 포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뭡니까?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거요. 언약의 이 법규범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겁니다. 또 무슨 그 잘못을 된 게 포로된 게 아니에요. 잘못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포로됩니까? 언약을 알지 못해요. 포로되니까 거기에 성전은 파괴돼 버렸어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 사이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공문으로 꽂아서요 왕하고 연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학계 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세계 살릴 성전을 재건해라. 237개 나라 살릴 성전을 재건해라. 이 결론은 여러분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많은 나라의 흑암의 영적 세력들은 사실상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집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이 문제입니다. 언약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을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영적 어려움이 자꾸 와요. 우리 단체에서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강조하는 것처럼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뭔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라야만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우리 이제 몇몇 그 젊은 팀들이요 자꾸 말세 강조하면서 또 이게 문제 생기거든요. 그것도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진짜 읽으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강조할 필요 없고 그냥 믿으면 돼. 언약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나라 마지막 우리는 다 죽음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만 알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한 이후에 라야 끝이 올 것이라. 아직도 전혀 복음 듣지 못했으니까 전해라.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요. 항상 이게 몇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태만하게 버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신자. 이 바울 당시에도 보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이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한 팀이 나왔어요. 然后又出来一些人说啊不对我们要熟练体验我们要这样的 그걸 보고 영지주의 그러지. 然后这个被称为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 나왔어요. 然后又出来 지금 급하다. 现在非常的急. 너 회개해 급해. 내일 예수님 와 곧. 아明天耶稣就快过来了. 이런 막 다급하게 만드는 주의. 就让别人非常的焦虑着急. 옛날부터 있었어요. 就从之前就有啊. 그래서 계속 혼란 이렇게. 不断的带来混乱.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사단 앞에서 하나님 믿기 싫으면 사단이 딱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을 냅니다.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우상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흑암 세력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요, 진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념 다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참 귀중한 분들 오셨습니다. 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237개 나라에. 我们为什么建设呢？唯独基督要藏在237个国家。 왜 그렇습니까? 메이슨 전쟁이에요. 因为这是梅森的战争。 아침 당에 때 우리 램들 찍은 거 봤죠? 早餐这个团会的时候，我们人们拍的照片看到。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만 걸 찍어 왔잖아요.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대만 사람들, 세계 사람들 관광객을 모으는 겁니다. 他在台湾拍的，建造了非常大的偶像，让台湾人还有世界的人都过来祭拜。 참 안타깝습니다. 真的非常的惋惜。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但是各位确认一下。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했어요. 또 목사님들이 확인했어요. 我们牧师们也确认了。 이 대만 사람 메시지 듣겠습니다만은 대만 아이 10명 모아놓고 악령의 시단이나 손들을 하니까요, 7명인가 8명 손들었어요. 台湾孩子也在听福音，我们当时把10个台湾孩子召集过来说，被恶灵、噩梦所折磨的孩子举手，有7到8个。 어떻게 할 겁니까? 真的非常可惜。 아무런 배경도 없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속에서 지금 복음 운동을 하고 있어요. 我们的宣教士毫无任何的背景，在这个之中做福音运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슨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요. 各位，你们得知道梅森的战争是何等的可怕。 그래서 우상 짓는 만드는 사람들이 메이슨이란 말이면 딴 말이 아니고 이 짓는 기능인을 말해요. 이렇게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他们不断的在建造偶像。 이래서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왜 어지러운지도 몰라. 然后让世界陷入混乱，也不知道这混乱从何而来。 그리고는 누가 나왔습니까? 然后出来了谁呀？ 프리메이슨이 나왔어. 就Freemason共济会。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는 사단의 신전을 짓는 겁니다. 他们就不断起来建造撒旦的神庙。 이 사람들은 완전히요 지역지역마다 파고들어서 전부 우상을 넘어선 완전 문화를 만들어내고. 他们攻入了每一个地区，他们超越了偶像，完全改变了一种文化。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랬죠. 통합 종교 나옵니다. 이미 나왔죠. 이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냥 막 영적으로 혼란 일으킵니다. 여기에 우리는 메이슨 전쟁, 홀리 메이슨으로 전쟁 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갈 것도 없다. 우리 힘 모아 기도해서 빨리 하고 210나라 살리기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200세 이 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저는 세계 살려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도들이 시작돼요. 아예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그런 건물 하지 말고 돌로 몇백 년 가도 괜찮은 거. 그런 걸로 만들어라. 그리고 아예 막 이 토목은 기술자들 할 거고 아예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식 건물 만들어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자연과 함께 기도하기 좋습니다. 군데군데 공원식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어라. 每个地方建造像
더 중요한 거, 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도를 해봐라. 지금부터 그거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 있는 사람들은요, 각 나라 230개 나라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내고요. 우리 지금 이게 렘넌트 소개도 하고 계속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편지했어요. 인재들 우리 보내달라. 그러면 그걸 훈련시키고 우리는 공부시켜서 세계적 인물 만들겠다라고 작업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보면요, 다민족 와서 보고, 아, 이게 구원이구나는 복음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신라 호텔 가면요, 아, 이게 한국이구나, 한국 문화 딱 만들어 놨어요. 237개 나라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관계 있는 흑암 문화가 결박이 되도록. 가장 확실한 증거, 정신병 계속 나옵니다. 이게요,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언약과 응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여기 앞에 앉았던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이 교인이었어요. 그 현장 교인이었어요. 이분들은 지금은 이랬지만 그때는 젊었어요.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미녀였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보니까 아, 너무 많이 늙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번씩 면담해서 가까이서 보면요, 아이고 너무 반갑고, 이분들 기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났다니까요. 전 세계가 복음 듣도록. 왜 들었냐는 현장을 여러분 아직 못 봤잖아요.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혹 중직자분들은요, 미국 말고 아주 우상숭배 많은 나라 우리 집회 갈 때는 한 번은 가보세요. 그럼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안 막았다는 그것도 기적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생각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는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면, 아, 왜 세계복음을 하는지 금방 이해됩니다. 너무나 말이 전 세계 현장에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복음 듣고 해결되는 걸 좀 봐보세요. 바뀝니다, 생각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 기도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37개 나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성전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237 나라 재앙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신 주께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은 이후에 끝이 오리라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직 10분의 1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기 딴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각기 여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전을 지어 훈련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민족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전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237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그 일에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 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